최근 고용률을 비롯한 여러 경제 지표들이 분명한 경기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이야 반길 일이지만 은행권의 대출 금리가 덩달아 오르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이자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일할 사람을 찾는다며 광주 사랑방에 들어온 구인 광고는 23만 천여 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확산 전인 2019년 수준도 웃돌았습니다. 일상이 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역 내 소비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이렇게 종사하는 곳이 많은 그 업종들이 그 4월 같은 경우에는 작년을 상회해서 이제 채용권을 증가하는 이런 추세를 보였었는데요. 여기에 1, 4분기 수출이 두 자릿수 이상 늘어난 것을 비롯해 공업 생산과 소매 판매, 소비자 물가까지 모든 경제 지표가 뚜렷한 회복세입니다. 반면에 시중금리의 오름세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달 초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해 7월과 비교해 0.6%포인트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0.3%포인트 올라 추가 부담해야 할 이자 부담만 연간 최저 3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금리 상승을 경기 회복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물가 상승 압박 등을 이유로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은 당분간 커져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